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초고가로 출시한 갤럭시 폴드 WEC 5G가 20일 한정 판매에서 다시 한번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WEC 5G를 다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삼성은 왜 크리스마스 이브를 선택했을까요? 삼성은 지난 12일 신계천하 시리즈로 WEC 5G를 출시했습니다. 당시 WEC 5G는 출시 후 단 몇 초 만에 매진돼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차 판매가 진행된 20일에도 WEC 5G는 순식간에 품절됐습니다. 삼성은 4일 뒤인 24일 3차 판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2차는 8일 정도 간격을 뒀지만 2차와 3차는 겨우 4일 차입니다. 4일 차이로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중국에서 삼성의 갤럭시 폴드는 한정판이라는 점 때문에 선물로서의 수요가 많습니다. 초고가의 휴대폰인 데다가 젖 폴더블폰이라는 희귀성이 중국 부유층들에게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삼성은 전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전 10시 중국 삼성닷컴 온라인몰에서 WEC 5G 한정 판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WEC 5G의 가격은 19,999 위안으로 국내는 물론 중국 현재 출시된 갤럭시 폴드 4G 모델보다 4,000위안가량 비쌉니다. 또 중국 화웨이가 중국에서 출시한 5G 모델 폴더블폰 메이트 X보다도 약 3,000위안 비쌉니다. 2008년부터 중국에서 현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텔레콤과 함께 출시해온 신계천하는 중국의 부유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삼성은 신계천하 라인의 수익금 일부를 중국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부유층 입장에서는 선물도 하고 기부도 하게 되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삼성의 크리스마스 선물 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